엔로그 이제 가편집 본이 나와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찍었던 브이로그 엔로그 자막을 쓰러 왔어요. 네, 무대 처음이라 좀 뭔가 긴장되지만 한번 그러면은 자막을 써볼게요. 그럼 바로 써보도록 할게요. 자막을 달아보고 싶어요. 잘 찍었네. 진짜 완전 진짜 좋았어. 와, 오크. 난 아직도 기억나. 오크가 너무 좋았어, 진짜. 오크. 아, 편집도 진짜 힘들겠다. 이야, 자막 따는 것도 힘드네. 아우, 복잡해. 진짜 슬슬 힘들어지고 있어. 뭐야? 아, 나 진짜 왜 잘해? 아, 진짜 너무. 아, 근데 이때 사진 진짜 잘 나오긴 했어. 역시 선우야. 오, 뭐야? 그렇게 잘생겼어? 이건 썸네일 각이다. 오케이. 다 됐어. 아, 다 됐어. 오 마이 갓. 아, 이거 생각보다 힘든데요? 컨텐츠팀 응원합니다. 진짜 이게 좀 엄청 노동이 필요한 건지. 풍경사진. 아, 못해. 못해. 나 정말 못해. 들기 1 하고 위에 했을까요? 엔로그. 엔로그. 쉬는 날 엔로그. 엔로그. 또 넣었으니까 열심히. 찍었는데 와. 아, 재밌었는데 이때. 야, 잘했다. 어, 좀 재밌는데요, 편집. 나중에 좀 해드릴게요. 아, 뭐라고 할까요? 정원이 바를게요. 아, 뭐. 고양이 정원이밖에 생각 안 나요. 아멘. It's better. 가끔 영어 이렇게 The end. 처음 봤다.
안녕하세요 엔지니어 분.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이렇게 보내러 왔습니다. 엔루 되게 귀엽네. 어우 잘 나왔네. 재밌게 잘 나왔다. 준비했다. 아 너 뭐 딱딱한가? 예시로 준비했어요. 어 진짜 새도 세 마리. 보는 것도 재밌네. 이것도 다 습관이 나가네. 제가 평소에 많이 이모티콘을 쓰는 편이라서. 앞으로 쳐져. 뭐야 드디어 드디어 한다. 지금 너무 귀여운데. 와 이거 진짜 재밌었네. 이런 거 내일 진짜 못하겠죠. 엉덩이 꼬매 지금. 쟤는 또 이거 보면 혼나겠네. 운동이나 치면 그러니까 목숨을 해줘야 되겠다. 됐다. 오 많이 했네. 독수리 타잖아. 뭐 오래 걸릴 것 같은데. 이때 인증샷을 깜빡해가지고. 처음에 안녕하세요도 하나 넣어야겠다. 아 좀 감이 잡히네. 어 좀 뿌듯한데? 내가 자막 쓰니까 뿌듯하다. 댓글 보는 재밌네. 아 맞다 이거 멤버들 다 정해줬었는데. 지금 향수를 구매하고. 아 이렇게 넘어가는구나. 이게 이때 좀 겁나. 엔더. 거의 엄청 많이 갔구나. 엄청 돌아다녔구만. 뭔가 총 쓰고 있으니까 진짜 이상하다 기분. 와 이것도 이이구나. 투투데이 어떤 일을 하는지. 처음에 보낸 시간이었던 것 같고 이렇게 자막까지 다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재밌게 봐주세요. 저는 새로운 걸 도전하는 타입이라 그런지 되게 재밌더라고요. 이렇게 제가 직접 할 수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네,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아직 조금 자막 다는 게 처음이라 좀 갑자기 뭔가 말을 이렇게 하거나 좀 미숙할 수 있는데 이렇게 직접 콘텐츠를 콘텐츠라 해야 되나? 어쨌든 이런 거 자막 쓰는 건 처음이었는데 해봐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. 이제 첫 브이로그니까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합니다. 안녕. 자막 쓰는 게 좀 어렵긴 했는데 자막 잘 열심히 써봤고요.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찍기도 했고 편집도 100% 한 낚시 브이로그도 기대해주세요. 안녕! 이제 되게 한 번쯤 꼭 해보고 싶었던 그런 컨텐츠였기도 했고 그래서 되게 기대도 많이 했고 되게 이때 맹시도 되게 재밌게 촬영을 잘 했던 것 같아요. 진짜 지극히 이제 개인적인 일상들을 궁금해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테고 평소에 뭐 하는 거 좋아하는지 그런 것들을 되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뭔가 그런 거에 대한
대답도 해주고 그리고 살짝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되게 저 같은 경우는 되게 너무 좋은 게 잘 나온 것 같고요. 이제 오늘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. 브이로그 많이 봐주시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앞으로 더 그림을 그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더 잘해서 또 좀 연습을 많이 해보겠습니다. 다음에 브이로그 했을 때도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은 끝. 안녕. 처음엔 좀 어렵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하다 보니까 좀 딱 감 잡고 누가 봐도 박성훈이 쓴 것처럼 썼습니다. 아마 엔진분들도 그러실 거예요. 이거 누가 봐도 성훈이가 썼다 약간 이렇게. 네, 재밌었습니다. 많이 기대해주세요. 아주 일상을 잘 담은 것 같아요. 안녕.